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렸습니다. 이제 수리치 나무를 따야 되겠는데 습기가 없을 때 작업을 해야 돼서 이동을 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수리치 나물 재배구역의 오늘 작업 전 모습인데요. 이제 이 수리치 나무를 채취해서 오늘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릴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른 시각이라서 수리치 나물 표면에 물기가 송송 맺혀 있습니다. 이 물기가 바람과 햇살에 마르게 되면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햇살이 일찍 날 것 같지 않아서 바람에 마르기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는 이 수리치 나물은 잎만 따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꼭지 부분을 따서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화물로 받으신 수리치 나물은 대부분 4kg나 5kg나 중량이 달려져 있습니다. 바로 개봉을 하셔서 상태를 확인하신 후 흐른 물에 잘 씻은 다음에 물을 먼저 펄펄 끓여서 그 끓는 물에 수리치 나물이 잘 잠기도록 해서 푹 삶아줍니다. 잎과 줄기 부분이 모두 손으로 비벼서 물렁하게 익을 때까지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끓는 물에서 잘 삶아진 수리치 나물은 물을 꼭 짜서 수리치 나물 떡을 만들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치 나물과 찹쌀과의 배합비는 1:1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수리치 나물은 잎이 이렇게 깨끗한 것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벌레가 먹은 자국이 있는 수리치 나물 잎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수리치 나물은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식재료로 많이 구입을 해서 떡을 만들어 드시고 있는데요. 저희 홍천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수리치 나물은 대부분 찹쌀과 혼합을 해서 수리치 나물을 가공해서 떡을 만들어 드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리치 나물 작업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수리치 나물을 채취해서 포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수리치 나물은 이제 세 번째 따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따서 보내드리는 수리치 나물은 여러분들 주소지에 대부분 내일이면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수리치 나물을 주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